7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부족하지만 엎치락뒤치락하는 저를 또 그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목회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더 이렇게 성숙하게 교회가 한 목자를 오히려 세워가시는 저의 입장이죠. 물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인터넷 방송국 통해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시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종환 목사님 이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기도해 오셨는데 그 결실 맺게 되시리라고 믿고, 저도 참 이렇게 또 부족한데도 한 교회 섬기는데도 힘든 사람이 이 교회협회 회장을, 참 저는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한편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이 뜻과 또 기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리라고 믿고, 제가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해왔던 뭐 일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사역과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화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저녁에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그 저녁에 됐으면 제가 사실 그걸 빼먹고 와야 되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오전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저는 기도에 참석하고 또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7시부터 9시까지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그 말씀을 듣지는 않고 그냥 제가 들어온 입구에 칠판에 뭐 기록만 하나 해놓습니다. 이제 설교 그 기도 제목하고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보고는 그냥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한 2, 3년 동안은 몇 명이 기도했냐면 딱 한 명,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도 뒤에 뭔가 좀 수군대는 소리라도 좀 들리기를 원했는데 뭐 그냥 팔이 달린 소리도 안 들리고요. 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시고,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5분 정도가 이제 꾸준하게 오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뭐 한 10분 기도하다 가시고, 어떤 분은 뭐 한 30분, 어떤 분은 뭐 한 시간, 어떤 분은 2시간도 넘게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참 이거는 그 기다림의 싸움이구나. 진짜 이거는 인내의 싸움이구나.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목이 누가 기다리느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뭔가를 다 기다립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뭐 저보다도 엄청 선배님들이시니까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나도 간다라는 이제 전역할 때는 그 얘기가 먹히는데, 한참 군생활할 때는 저 시계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냐, 도대체 언제 내가 전역할 것인가 제대할 것인가, 그날만 입대하면서 그날만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입대하자마자 기다리는 것이 제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같으면 뭘 기다릴까요? 당연히 날짜 잡아놓은 그 결혼식 기다리겠죠. 빨리 그냥 빨리 합방하고 빨리 하나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고, 학생들은 졸업 기다리겠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 말로 대박을 기다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프신 분들은
빨리 병동에서 나가기를, 치유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당시에 저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무언가를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아시듯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재림을 도대체 지금 몇 년째 기다리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 근데 그 오신다고 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런 얘기들이 흥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랑설레하고 말이 많은 거죠. 무성하고. 도대체 이게 지금 꼽아도 꼽아도 오시지 않는 이 목매여. 그죠? 참 이 주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벌써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 당시에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에게 늘 비아냥거리듯이 던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눌리고 주님 좀 원통한 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좀 여기서 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좀 사인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분명한 기억은 한참 군생활 이제 말년 군생활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막 방송에서 난리 떠들고 막 아마 이제 저는 한참 후배고 또 어리니까 그 군생활 할 때였는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렇게 사모님 또 이렇게 집사님들은 그 시간이 기억날 겁니다. 제 기억으로 1992년 10월 2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나요? 예. 예, 28일이나. 예,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으십니다. 그 다미성교회, 그죠? 뭐,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하얀 뭐, 가운 입고, 그죠? 막 난리 쳤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군생활 하면서 나 아직 제대도 못했고 장가도 못 갔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옵시다. 주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 좀 제대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오셔야 저도 할 말이 있죠. 뭐 이러면서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두 가지 양갈래인 것 같아요. 극단.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뭐 당신들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학수고대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시간이 지금 알려주지 않아. 또 한편으로는 계산하고 있어요. 언제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또 들려주실 말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계산 산술법하고 하나님의 계산은 가고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은 오늘 며칠 지났다. 그리고 내가 언제 온다. 뭐 준비해라. 주님이 이렇게 아주 빡빡하게 또는 어떤 계산적으로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의 킹덤 아젠다에 따라서 물론 맞죠.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오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허투루 보내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천년은 네가 구원받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제대로만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 그 천년도 괜찮아. 나 그걸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왜 안 오십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내 인생 다 가도록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주님이 좀 나타나셔야 소위 얘기하는 좀 본때가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뭔가를 좀 제게 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못내 아쉬운 마음과 섭섭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법, 뭐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신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시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창세 전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카이로스를 맞닥뜨리게 하시는 오늘 순간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육신은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은 분명히 크로노스를 아니 이제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은 크로노스를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계획 안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왜 안 오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히 주님의 날은 곧 오실 것인데 분명히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시간으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이 하나 덧붙여져 있죠.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처럼 오신대요. 저는 어릴 때요 하고 많은 비유가 있는데 왜 주님 오시는 것을 도둑놈이 오시는 것처럼 비유하셨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아니 뭐 KTX처럼 좀 빨리 오신다. 뭐 그죠? 뭐 비행기처럼 빨리 오신다. 옛날에 콩코드 뭐 사고가 나서 콩코드가 없어졌지만은 콩코드 비행기처럼 마하 몇으로 오신다. 뭐 이런 비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어린 마음에 왜 주님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도둑처럼 오신다고 얘기하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고 했었죠. 그러니 도적같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비유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뭐라고요? 계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주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정말 복덩어리로 지으셨고 복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또 앞으로 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눌리는 게 있어요. 뭐 아프기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손들은 말 안 들어도 예쁘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산법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큰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나 이럴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어이쿠 야 이거 이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네? 라는 탄식이랍니다. 사실 야 남들 다 암이 있을 때 아, 기도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보고 이겨내 쉽게 얘기했는데 내가 막상 암에 걸리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상 아프거나 재난을 당하면 아니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여태까지 오히려 섬기면 섬겼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렵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진짜네 이겁니다. 남 얘기는 다 그냥 허투루 들어요. 뭐 이겨내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뭐 기도합시다 뭐 우리 너무너무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얘기가 되면 내 얘기가 되면 전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 진짜네 라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아까 기도하시고 우리 또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아 제가 없던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더 자주 와서 더 기도회를 좀 아니 제가 인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뒤에서 끝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교회협의회 딱 당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어떤 은사자나 능력이 있어서 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계속 울림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라.
필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저는 제 교회 갖고도 지금 엎질러 뜯질러 하는데요. 저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아,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아니, 그거는 네 알바가 아니라는 그냥 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협회를 잘 안 오시려고 해요.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안 오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젊은 사람들, 저와 같이 젊은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잘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종들을 다시 부르시리라고 그래서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시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온 이 필라에 있는 지역 성도들과 함께 대망하게 소망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기도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뭐 하다못해 줌으로라도 방송으로라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뿌리셨던 그 눈물의 씨앗을 우리가 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뿌리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좀 가자라는 것이 제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의 그런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결코 오지 않으시리라고 했던 사람들과 또 오셔도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오시리라고 했던 모든 종말론자들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초반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절대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뭘 작정하시고 뭘 계획하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만나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고 계신다고 성경은 원래 뜻을 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오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장가 준비, 장가 갈 준비하고 시집 갈 준비하고 뭐 혼례식 준비하고 뭐 여러분 뭐 코비드 때문에 요새 시집 장가를 잘 못 가고 막 이렇게 예식을 잘 못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에 난리가 났어요. 아 언제쯤 백신이 나오는 거야? 우리 딸 지금 멋지게 한번 좀 드레스 입히고 좀 시집 좀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으세요. 근데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오늘도 사모하고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철저하게 오늘도 일기 쓰듯이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말세지만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래 참으신대요. 죄송하지만 한번 우리 선배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신다. 예, 확실히 좋으시네요. 저 이제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이걸 한번 해봤더니 막 오래 참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오래 참으셔요. 그게 뭐 오래 참는 거예요. 진짜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았던 분들은 오래 참았어요. 그죠?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그죠? 정말 기다렸던 사람은 그 오래자가 길어요. 한번 더 해보실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느껴질 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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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오열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 내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대. 내가 지금 그분께 달려가서 저 좀 살려주셔야 해도 될까 말까 판인데 그분이 나 너 눈빛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오고 계신대. 그분이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오고 계신대요. 우리 예배 때마다 그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예배 때 홀딱 다 그냥 은혜의 그 담비에 젖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막 준비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준비하셔서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월십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서비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비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차원도 있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걸 예배한 사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벌써 예배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전부터 막 30분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막 무슨 기도해야듯이 막 기도하고 준비하시죠. 성경도 다 펴놓고 옛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우리 보시면 뭐 다 하시잖아요. 예전에 막 제 우리 돌아가신 외조부님 또 외할머님 보시면은 뵈면 토요일마다 이렇게 뭐 다림질을 막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조치원에 제 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은 할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아 내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헌금 달리고 있어. 이 옛날 어르신들 꼬개꼬개 쌈짓도 여기서 막 기계에서 꺼내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다려서 봉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헌금 하시고 또 옛날에는 성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도 막 그거 영차영차하면서 뭐 어린 손주가 그거 이제 들고 갔던 기억도 아직 선합니다. 그런 정성이 바로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먼저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자, 지금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언제 올 것? 물론 완성품은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경험하는 구원의 때, 구원의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살짝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몇 분 설교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안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한두 곳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점점 길어난다고 안수집사한테 눈치가 뭐가 이렇게 고개가 막 자꾸 돌아가고 그러면 자, 이거 아이고 장로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거 다 잘라내셔야 되는데 그죠? 예, 제가 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교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우리 좀 편하게 저를 대해주셔서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물론 이것을 1차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홍수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적인 심판, 불의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시고 옛날에는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면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뭐 이게 원자폭탄이 혹시 몇 개가 수백 개가 터트려지는 건가? 뭐 지구가 다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뭐 아마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공통적인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해석과 어떤 그런 것은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더 깊게 말씀으로 한번 기도 가운데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 했을 때에 여기에서 하늘은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것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요? 그럼 하늘이 갑자기 우레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갑자기 없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하늘이라고 하면 저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주인이 돼가지고 바깥에만 나가도 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려고 하늘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눈에 보는 1차적인 것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과 모든 논리와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총칭해서 하늘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법으로 그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 이거야 저거야 뭐 아니야 이런 것이야 하면서 수많은 교단이 나눠졌죠. 수많은 해석이 나왔죠. 수많은 주석이 있죠. 그런데 이건 맞는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말씀으로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뒤따라 나오시는 거 보십시오. 물질, 체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런 것들, 물질들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물질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이론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조차도 뜨거운 불에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불이 뭘까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큰 소리와 대비되는 바로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바로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이게 참이야 저게 참이야 이건 틀린 거야 저게 맞는 거야 했던 모든 이론들은 주님께서 다 정리정돈하시고 파하시고 주님의 법만 이 땅에 오롯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했는데 모든 것은 뭘까요? 선, 악, 참, 거짓, 진리, 비진리. 지금 그런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저는 요즘에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요새. 뉴스 보세요. 뭐 물론 뉴스 요즘에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안 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즘에 벌어지는 정치판이나 이런 것이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고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고 참 진리가 참 은혜가 참 선이 참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울어야 될 시간인데 드라마 보면서 아 코로나니까 방콕이니까 너무 참 소일할 거리가 없다 해서 드라마로 인생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벌어질 현상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재림의 때를 재림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라 돼 있으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지? 어디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라보라는 뜻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열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매 불망 열망하는 게 뭐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지금 신이 났어요. 아 이것도 큰일 났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컷했어요. 이것도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신이 난 것이 뭐냐면 막 화장품을 좀 비싼 거를 막 뭐가 나오듯이 지금 하나를 샀어요. 그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일을 그동안 아이가 내 놈이라 있다 보니까 한 거의 한 15년을 기저귀만 갈다 보니 뭐 집에서 교회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바깥의 일을 생각은 전혀 못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화장품이 저희 집사람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니베아 크림이 저희 집사람에게 유일한 화장품이었습니다. 안 믿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람이 백옥 피부라서 그거 발라도 뽀얀 어떤 피부면은 뭐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 피부가 저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니베아만 발랐어요. 왜요?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아, 지금 이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하러 가는 겁니다. 남편이 무슨 뭐 화장품, 그 집사람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뭐 분유 사주고 우유 사주고 옷 사주기 바쁜데 뭐한 자기 얼굴에 바르겠다고 사느냐, 사모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아마존에서 취직이 돼가지고 지금 막 납품하고 물건 배달하고 하는 아주 허드렛 일 지금 거기서 노가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돈도 많이 못 버는데도 그냥 당신 그거 그러면은 용돈하고 아이들 뭐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럼 좀 하시오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화장품을 돌고 가나 사는 거예요. 그거 뭐 당신 화장품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 했더니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 계시는데 아 사모님 두 분 계시는데 화장품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남자가 이렇게 무지하더라고요. 무식하고요. 그죠? 안 좋아했던 게 아니라 없어서 여유가 안 돼서 못 샀던 거라고. 정말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내가 저거 한번 발라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금만 먹고 처자 때도 못 샀던 그 화장품을 지금 사서 한번 발라보네요. 하, 참 제가 마음속으로 참 많이 좀 그랬습니다. 죄송했어요. 아니, 정말 미안했어요. 네, 미안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집사람 얘기를 드리냐면 기다려라 라는 말은 뭐라고요? 열망하라. 그죠? 그 이제 비유가 정확한지는 뭐 제대로 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조금 이제 약간 들고 있고 여유돈이 약간 조금 생기니까 하,
내 처자 때부터 발라보고 싶었던 바람에는 하얗게 된다고 하는 내 얼굴 이거 주근깨 기미가 많은 이 얼굴 조금 바르면은 하얗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그 화장품을 거의 열망하고 열망하고 열망하다가 최근에 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기다린다라는 열망한다라는 물론 거의 의미에는 좀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제 예를 좀 너무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렇게만 한번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다 그런 것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오늘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오늘 안 오십니까? 우리 또 그러잖아요. 왜 안 오실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실제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늦춰주시는군요. 아직 안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막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십니까?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안 오셨으면 아이고 나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준비하라고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정말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오늘 예배하고 오매불망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쓸고 닦고 준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쭉 보시면 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짝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경건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우리 흔히 갖고 있는 그 아우라 그런 걸 경건함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그리고 좀 발걸음도 보무도 당당하게 진중하게 좀 걸으시면 경건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자만 봐도 경건한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경자가 뭐예요? 공경하다, 두려워하다죠. 그죠? 그 다음에 건은 뭐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존숭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아는 절제, 건, 없어지는 자아 부인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는 큰일 났네 하면서 오늘 어떻게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루어 주십시오.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불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작심삼일은 아니고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금식 한번 기도했습니다. 잘했죠? 이게 아니고요. 40일을 설사 금식 그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명함을 탁 건네주는데 40일 금식 7번 그게 왜 명함에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와 이게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없이 나 아직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 저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괴수 중에 괴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참 이 미묘한 두 가지의 긴장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기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주님 앞에 더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기다립니다. 여전히 죄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가방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어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저를 바꿔주십시오. 새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뒤따라 오늘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저쪽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막 이상한 희한한 소리가 막 들리면서 뭐 땅덩어리가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걸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충분히 나와 함께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창조물 옛 창조물은 온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지는 나의 모습 그날
그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몇 번이나 눈 뜨고 깨어나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던 거짓말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을게요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시죠? 네. 저 빨리 옛자는 오늘도 철저하게 죽어버리고 그 새로운 나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게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오늘 구해야 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뭐 점 흠 그러면 딱 한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 옛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다. 뭐 하나님 앞에 뭘 다른 걸 들고 갈 생각하지 마. 네가 내가 보기를 원하는 재물이야.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산재물이라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태. 근데 참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요, 내가 그러면 아 여기 점이 있네 막 지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됐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 흠투성이에요 점투성이야 라고 얘기할 때 너 점이 없네 라고 하나님은 하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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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놓고는 아 오늘 설교 잘했어 말씀 잘 전했어 하고는 오늘 괜찮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좀 못 전하면 아, 오늘 죽었네 막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매 순간 회개하고 주님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지금 점과 흠이 없고 평강이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모습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설교 제목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하면서 막 날수 채우고 뭐 담임 선배처럼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이 패역한 시대를 여전히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보기 원하는 신랑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네가 나에게 눈길 하나만 준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천년이면 천년 기다릴 수 있어 하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오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예비하신 작정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예비된 단장한 신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흠과 점이 없는 재물로 산재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처럼 재림을 맞이하지 않고 영광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처녀들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터넷 방송국, 복음 방송국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의 만방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는 모든 신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